지들이 언제적부터 도시에 살았다고 평생을 손에서 사는 쥐 부모는 어디가 모자라서 이러고 사는 중 하는 것 같여 망할 놈의 영감탱이 죽어서도 낯삼 한 분을 달게 사지 못하게 들복내 그랴 일이 먼저 갈량이면 정이라도 떼고 가지 꽃이 피면 뭐할 거고 모는 내서 뭐할 건구 장아찌 지연이 권채운 눈이 부시다 장머리 댁은 마루에 걸터앉아 빨래줄로 내리앉는 햇살에 눈살을 찌푸린다. 구름 한 점 없는 빈 하늘은 푸르다 못해 하얗게 바랜 것 같다. 앞산의 숲이 일렁이는 것을 보니 바람이 일기는 이는 모양인데 두어 가지 널어놓은 빨래도 마당가의 페랭이 꽃도 고요하다. 어버이날을 맞아 페랭이 꽃이 고운 꽃을 피웠다. 어느 해인가 막내가 사왔던 꽃을 마당가에 심어놓았는데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고 작은 얼굴을 살며시 들이미는 게 인사치레도 후딱 왔다가는 자식들보다 예쁘다. 아침 일찍 앞집 막내 서기가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깼다. 어머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꾸벅 절을 하고 나가는 서기의 등짝이 여간 든든하지 않다. 자식들이 서울로 솔가해 버린 후로 어버이날 아침이면 꽃을 달아주러 오는 서기의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대견하고 고맙다. 서기는 아래 윗말 합해서 22호가 못되는 동네를 한 바퀴 돌며 혼자 사는 늙은이들 가슴에 꽃을 달아주고 출근했을 거다. 아들이 셋이면 뭐하나 뚝 떨어져 사는 자식은 이웃 사촌보다 못할 때가 많다. 어버이날이랍시고 집집마다 자동차 소리가 분분하건만 장머리 땡내는 강아지 한 마리 얼씬 않는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삼형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녀갔으니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올 들어 부쩍 기운이 딸리는 게 눈에 보이니까 자식들도 어미 대하는 게 떠악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의 탓인지도 모르겠다. 장머리 댁은 어느 한놈 할 것 없이 몽땅 서운하다는 생각이다. 저희들 생각은 어떨는지 몰라도 어미는 하느라고 해서 키워놓았는데 효도는 말뿐이다. 지난 토요일만 해도 그렇다. 노는 토요일이라면서 일찌감치 와서 논뚝이나 손봐놓고 가면 좀 좋으랴. 전화통은 두었다 국 끓여 먹을 건지 그날 온다고 미리 전화를 넣었으면 산밭에 일을 가지 않았을 것이다. 어미를 찾으러 논에까지 갔으면서 두 눈을 뜨고 어린애 키만큼 자란 망초떼를 그냥 두고 왔단 말인가. 하기는 큰 놈은 일하다가 가슴을 받쳐 졸졸 맨다고는 했다. 그래도 늙은 어미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말이다. 무슨 사무가 그리 바쁘기에 어미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올라갔는지 생각할수록 괘씸하다. 그뿐이면 이리 가슴이 폭폭하지는 않을 것이다. 푼돈이나 만져볼까 하고 산밭에 일을 갔던 것인데 돌아가며 전화통에 대고 하는 말은 하나같이 그렇게 일 다니다가 병이라도 나면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다. 언제는 저희들이 무슨 대단한 책임을 졌다고 하긴 그 말이 맞기는 하다. 그늘에서 삼꽃을 따는 대단찮은 일을 했을 뿐인데도 아직까지 허리를 펼 수가 없다. 그렇지만 발작되는 사람이면 모두가 산밭에 들려붙어 돈을 버는 판에 판판이 놀고 앉아 자식들이 찔끔찔끔 주는 용돈에 목을 맬 수는 없지 않은가. 늙은이가 촌에서 무슨 돈이 필요하겠는가만은 다른 건 자제하고라도 여기저기 결리고 쑤시고 하는 데는 당할 장사가 없어 읍내 약국에 잔돈뿐이라도 꼬박꼬박 갖다 바치지 않고는 하루하루를 견딜 재간이 없다. 내색은 않지만 하고 다니는 양을 보면
저희들도 사는 게 여간 팍팍하지 않은 것 같다. 그중 살갑던 막내마저 일요일 한밤중에 손님처럼 다녀갔다. 자식들이 오면 주려고 꽁쳐놓았던 두른 뭉치를 깜빡 잊고 건네지 않았다. 귀한 거라 한번 데쳐 먹지도 않고 삼형제에게 골고루 나눠주려고 갈무리 해놨던 건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그무스레하게 변해버려 거름더미에 죄 내다버렸다. 동네 늙은이가 보면 한소리 할 것 같아 작대기로 거름더미에 쑤시받고 있는데 석이네에게 그에 들키고 말았다. 뭘 혼자 먹다가 남아서 내다버리는겨? 맛이나 봤으면 다행이게 애들 주려고 두릅 따서 두었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보냈지 뭐여. 냉장고 안에서도 샛놈은 새고 썩을 놈은 썩고 했을랑 부화가 나서 버리는겨. 저런 쩌쩌 그러게 얼렁얼렁 해먹지. 애들은 맡은지 뭔지에서 다 사다 먹는다니까 그러네. 그래도 애들 오면 빈손으로 보내기도 뭐트고 했을랑 뒀던 건데 엊그제 왔다 갔담소. 정신머리 없어서 그냥 보냈지 뭐여. 왜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는지 모르겠어. 장머리 땡만 그런 거 아니여. 다 그려. 오늘은 산밭에 안 갔네. 청주 사는 딸이 온대잖여. 딸 있어서 좋겠네. 그려 좋아. 아침밥을 한술 뜨고 나니 해가 중천에 있다. 딸이라도 있으면 좀 좋을까. 둘째 며느리가 멸치볶음이니 콩자반이니 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갔지만 딱딱한 그것들을 입에 넣는 일은 없다. 된장찌개도 끓이지 않고 찬밥을 물에 말아 고추장이나 찍어 먹을 때가 태반이다. 마당귀에 모종을 부어놓은 아욱이 소복하게 올라왔다. 장머리댁은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저녁에는 아욱국이나 끓여볼까.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귀찮다는 생각이 앞지른다. 혼자 입에 넣겠다고 이런저런 반찬을 장만하는 게 성가시다. 뭘 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늘 대충대충 허기만 메우는 식이다. 힘이 부치기는 해도 산밭에 일을 가면 심심치 않을 뿐더러 새참도 나오고 점심도 주니 끼니 해결에는 그만이다. 삶고 따는 일도 잠깐인데 그마저도 못하고 앉았으려니 푼돈이나마 손에 쥘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다. 돈도 돈이지만 긴긴 하루에를 홀로 어찌 보낼 건가. 겨울이나 돼야 동네 늙은이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 밥도 같이 해먹고 놀기도 한다. 농사철이 시작되어 고양이 손이라도 빌릴 판에 모여 놀 늙은이는 아무도 없다. 밥 먹었어? 석이네가 참외 한 개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선다. 딸이 온담소 집안 지키고 왜 나와? 여기서도 죄 보이는데 뭐. 그렇게 금방 오겠어? 다 저녁 때 왔다가 금세 가겠지? 그것들은 왜 벌에 쏘인 것처럼 오기만 하면 휑하니 갈 생각부터 하는지 몰라겠어. 불편해서 그렇겠지. 촌집이 인간이 불편해야지. 아, 지들이 언제적부터 도시에 살았다고. 평생을 촌에서 사는 쥐 부모는 어디가 모자라서 이러고 사는 중 아는 것 같여. 부모는 못나서 그리 사는 거고 잘난 지들이나마 편하게 살아야지. 누가 왔나? 두렁거리는 소리가 나네. 이장집 마누라다. 오기는 누가 와? 애들 안 와? 벌써 다들 다녀갔다는구먼. 허긴 요새는 뭐든 미리미리 치르는 게 유행이라더만 생일도 땡겨서 해먹고 어버이날도 땡겨서 땡겨가고 아마 앞으로는 추석이고 설이고 다 땡겨서 쉴는지 몰라. 제발이지 죽는 거나 땡겼으면 좋겠네. 아 왜 이래? 장머리댁이 오늘 심사가 좋지 않은가 배? 내 심사가 어때서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그만 밥숟가락 놔야지. 밥숟가락 들 기운도 없는데 뭘.
한 줄기 바람이 마당을 훑고 지나간다. 바람에 빨래가 벌럭인다. 장머리댁은 웃옷을 벗어붙인다. 왜 그려? 시원하구먼. 천불이 나는겨? 남편의 속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던 천불이 장머리댁에게로 옮겨왔나 보다. 남편은 툭하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며 방문을 열고 소리를 내지려고는 해서 저놈의 화상만 죽어도 살판날 것 같았는데 그도 아니었다. 걸핏하면 숨을 헐떡여 응급실 신세를 지는 데다가 겨우 눈을 고치고 나면 다리가 속을 썩이고 다리가 그만하면 허리가 말썽이고 허리를 펼만 하면 속이 아프다고 난리였다. 죽기는 속이 아파서 죽었으니 장머리댁 역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긴 해도 속은 별 고장이 없는 걸로 봐서 쉬 죽을 것 같지는 않다. 아무리 제 몸뚱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렇게 알뜰하게 부려먹었으니 고장이 안 났으면 어디가 달아 없어져도 없어졌을 거였다. 그런데 어째 성질머리만은 고장이 나지 않고 죽는 날까지 칼칼했던지 마누라 붓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위인이었다. 그래도 남편은 복이다. 복을 마누라라도 있었으니. 늙은이들끼리 앉았으면 시간도 늙은이 그름처럼 부지하 세월이다. 먼산 바라기를 하고 앉았던 석인애가 입을 뗀다. 호박모종 몇 개 나눠줘. 감나무 이파리 돋을 때 호박씨 넣었는데 여태 기척이 없네. 그것도 세상 구경하기 싫은 게지. 우리 것도 시원찮여. 깃발 임신의 그름더미에 소복하던 걸. 비옴은 나도 몇 개 파울 참이여. 그려? 나도 그래야겠네. 근디 들었어? 깃발 임신의 마누라 말이여. 반딧불이랴. 반딧불이라니 뭔 소리여? 좀 알아듣게 혀봐. 깜빡깜빡 한대사니여. 뭐여 시방? 망령이라도 났다는 거여? 생뚱맞은 소리를 흑인 허드구만 수도. 뭔 소리를 혀? 아 글씨, 마루 밑에서 호미 한 자루를 꺼내들고슬랑 이게 도대체 뭐하는 물건이냐고 묻잠겠어? 하도 기가 막혀서 뭐하긴 뭐혀 밥퍼먹는 거여. 그랬더니 근데 이게 왜 마루 밑에 있지? 그러더라니께. 환장하겠구먼. 이제 제우 환갑 넘었자녀. 뭔 일이랴? 아이고 무셔. 제일로 무서운 게 반딧불이여. 고 이쁜 게 죄 어디로 갔나 했더니 깃발 임신해로 갔구먼. 이를 어쩐디야? 망령이 나더라도 곱게 나면 그런 다행이 없으련만. 장머리댁은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본다. 헛간에 쌓여있는 모판, 그 옆에 나뒹구는 호미자루 비닐포대, 생경스런 물건이라고는 스쿠터밖에 없다. 허리 아픈 건 좀 어때요? 회나무 거리에 있는 상산약국 약이 허리 아픈데 잘 듣는디야. 만원어치 열봉지만 먹어도 가뿐해지더랴. 열봉지에 만원이랴? 한 봉지에 천원이네. 비싸구먼. 비싸고 싸고 먹을 때뿐이요. 아편이라도 넣었는지 먹을 때는 그만하다가도 금세 다시 아프던걸. 그래도 저기 아랫말 임서방네는 거기 약 먹고 다 낫다던데. 어느 임서방네 말하는겨? 죄 임서방네자녀. 스쿠터 임신의 말이요. 아까 고수밭에 다녀오다 보니께 스쿠터 임시가 논뚝에 엎어져 있더구먼. 논뚝에? 다리도 부실한 양반이 논뚝하다가 논바닥에 장아찌 박으려고 그려? 안죽도 마누라가 싱싱한데 마누라 시키지 않고 쓸랑. 아이고 그 신사 마누라가 살도 허겄다. 양산 쓰고 할랑할랑 읍에 가더구먼. 그 옆편에 보면 팔자는 지가 맹글면서 사는 것 같여. 다리 등신 남편하고 살면서도 얼굴에 분칠하는 옆편에는 그 옆편에 뿐이니께. 얼마 전에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한 양지댁은
고추모종한다면서 밭고랑이 배를 깔고 버러지처럼 엎어져 있던데 한 해쯤 고추농사 안 짓는다고 글라? 그러다가 밭고랑이 장아찌 받고 말 거야. 스쿠터 임신은 논바닥에 장아찌 받고 양지댁은 고추밭에 장아찌 받고 올해는 장아찌 풍년일세. 그깟 장아찌 박아서 뭐했어? 요새 고추장독에 장아찌 박아보았자 고추장만 베리지. 짠거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서울 애들은 거들떠도 안 봐. 저들 학교 댕길 때는 허구한 날 장아찌로 도시락 싸 죽으면서도 땅 한 떼기 없이 도지농사 지어보았자 밥 먹기도 힘들다며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아들들은 도시로 나갔다. 도지농사로 삼형제를 고등학교라도 마치게 한 제 아버지 은공은 어디에도 없었다. 행정도시 바람이 이 총구석에까지 붙어 동네 사람들이 희낙낙할 때도 장머리댁은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구경만 했다. 남편이 평생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제 이름으로 산 땅이라야 산그늘이 반은 덮은 하천부지 단마지기가 전부였던 것이다. 그것도 나의 쉰을 바라볼 즈음이었다. 내 땅 갖기가 평생 소원이었던 남편은 논을 사던 날 논뱀이에 앉아 그 밤을 새고도 집으로 돌아올 줄을 몰랐다. 첫손자를 봤을 때도 행복해했지만 그때만큼은 아니었다. 자식들은 이제 고생하지 말고 도지를 주라고 하지만 장머리댁은 밥숟가락 놓기 전에는 그 논을 남에게 붙일 생각이 없다. 기계 세주고 비료값이나 농약값 제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 게 논농사지만 그 논은 그냥 논이 아닌 것을 자식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이다. 남편은 겨우내 병들어 누웠다가도 농사철이 되면 부스스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어 소달구지를 타고 다닐 망정 물꼬를 마누라에게 맡기지 않았다. 논에 가도 논뚝에 바로 서있지 못하면서도 그랬다. 장머리댁은 남편이 이르는 대로 묵묵히 물꼬를 조절하고 논뚝의 풀을 뽑고 논얼굴 퍼올려 논뚝을 가다듬었다. 남편은 유난히 논뚝에 정성을 쏟았다. 해토가 되면 논으로 달려가 추수하면서 기계가 무질려 놓은 논뚝을 손보고 모내기 처리 되기가 무섭게 논에 물을 담고 논뚝을 싸발랐다. 얌전하게 싸바른 논뚝은 면도날로 말끔히 밀어버린 어린아이 머리통처럼 예뻤다. 남편이 가다듬은 논뚝에 쥐눈이 콩을 넣을 때면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었다. 그 덕분에 해마다 쥐눈이 콩을 한섬씩 거두었다. 채마밭 한 떼기 없는 장머리댁 내 논뚝은 밭도둑과 다름없었던 것이다. 마당 귀퉁이에 파 몇 뿌리 상추 한 둔덕 심고 뒤곁에 고추모종 몇 개, 가시모종 몇 개, 호박 한 구덩이를 묻어 넣으면 여름 한철 건건이는 어영부영 해결되었다. 자식들의 머리가 굵어지면서 무섭게 먹어대는 삼형제의 입을 막으려면 늘 건건이가 부족했지만 그런 사정을 나는 이웃들이 한숨씩 들여주는 푸성귀로 맨밥을 먹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장님이 내일쯤 장머리댁 논에 썰레질 해야 한다고 논에 물은 되놨는지 몰려갔다고 하던데 날마다 트랙터 타고 온 들을 다니며 오다가다 물고 좀 봐주면 어디가 덧나나. 장머리댁은 공연설에 이장한테까지 서운하다. 일요일에 막내도 왔다 갔다면서 물이야 대놓고 갔겠지. 오밤중에 손님처럼 댕겨갔는디 논에 끄정 인사 차릴 새가 어딨게? 하긴 애들이 더 바쁘지 뭐. 아무래도 막내가 마음에 걸린다. 무슨 얘긴가 할 듯 할 듯 하다가 한숨만 쉬고 돌아가지 않았는가. 어미 생각하는 건 언제나 막내가 제일이지만 살림살이는 영 펴지 못하는 꼴이다. 택시 운전 해먹는 거나 도지 농사 짓는 거나 개갈 안 나기는 마찬가지일 게다. 죽어도 농사는 못 짓겠다니 할 수 없는 노릇이긴 하지만
요새야 기계가 반 넘어 농사일을 해주는데 숨막히는 서울에서 돌아지는 것보다 농사가 수월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작물이 댁은 입도 떼지 않았다. 땅 마식이라도 떼어주며 농사를 지어보라든지 특용작물을 해보라며 비닐하우스라도 몇 동 지어주지 못할 바에야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일이다. 장머리댁 전화 왔잖여? 넋을 놓고 앉았다가 장머리댁은 펄쩍 놀라 일어나 방으로 들어간다. 큰놈이다. 엊그제 다녀갔는데 어버이날이라고 새삼스레 전화할 놈이 아니다. 장머리댁은 쿵 내리앉는 가슴을 쓸어내린다. 왜 그려? 뭔 일 있는 거여? 뭔 일은 뭔 일이래요. 그냥 어버이날이니께 전화해봤지. 별일이네. 넌 그래 애들한테 선물 많이 받은겨? 아침에 꽃달았수대. 큰애한테서는 전화 왔고. 그래 잘 있디야? 그럼요. 요새 군대 생활도 군대 생활인가? 막내는 왔다가슈. 공일날 밤에 찔끔 들여다보고 부살나게 올라가더라. 니들 짰냐? 훤할 때 내려와서 논두기랑 손바 놓고 올라가면 어디가 어때서? 사람 사서 하라니께 그러시네. 이놈이 돈이 어디서서 사람을 사? 그러고 살 사람이나 있는 중 알아? 그까지 논두가자고 사람을 사? 네 아버지 있었으면 니들 한바탕 돌이깨질 놓았을 텐데. 아유 엄니 왜 이러유? 내가 요번 일요일에 내려가서 말끔히 손볼 테니께 소리 좀 그만 질러유. 됐어 이놈아. 애미가 논바닥에 처박히든 말든 알아서 할 거니께. 엄니 저기 뭔데 뜸을 들이고 이리야? 막내가 뭔 소리 하면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셔야 해요. 꼭이유. 그만 끊어유. 뭔 뜬금없는 소리여. 전화는 삐 소리가 나며 끊어서 버렸다. 막내에게 무슨 일이 난 게 분명하다. 큰 놈이 단속을 하고 나선 걸 보면 큰 사고가 난 게 틀림없다. 장머리댁은 금세 입이 바싹 탄다. 누구요? 그네요? 뭔 일 있디야? 뭔 일은 뭔 일. 어버이날이라고 전화 넣은 게지. 점심들 안 먹어? 나는 한술 뜨고 논에 가봐야겠는데 밥도 한 그릇밖에 없구먼. 걱정 말어. 밥 달라고 안 할 테니께. 왜 암튼 사남을 떨고 그랴? 장머리댁은 서기네와 이장댁을 내몰듯이 쫓아버리고 부엌으로 들어간다. 밥통에 밥이 한 공기가 좀 안 되게 말라붙어 있다. 보리차를 부어 휘휘 저은 다음 한 숟갈 푹 뜨는데 꿀꺽 목이 맨다. 장머리댁은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목을 뒤로 젖힌다. 울음을 참는 데는 이게 제일이다. 언제 저희들어 어미에게 잘하라고 했나. 그저 저희들이나 편하게 살라고 빌고 빌었건만 삼형제는 본 차례로 속을 끓인다. 특히 막내 일이라면 애간장이 녹는다. 내리 사랑이라 그런지 놈이 워낙 곰살곱게 굴어서 그런지 딸이 없으면 사내 녀석들 중에 한 놈이 딸 노릇 한다더니 막내가 꼭 그랬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어미 손을 잡고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이 조그만 손으로 못하는 일 없이 다 했네 하면서 눈물이 그릉그릉 해지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참 조망만한 손이다. 장머리댁은 두 손을 들어 자세히 들여다본다. 손톱은 무지러지고 손바닥은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뻣뻣하니 손금이 깊게 패여있다. 남편은 이 손으로 등을 긁어주면 시원해 했다. 영감은 좋겠수. 근심 걱정 없이 아픈 줄도 모르고 잠이나 퍼대고 있을 테니 말이요. 목숨 놓기 전에는 단 하루도 근심 걱정해서 노연할 길이 없을 게다. 장머리댁은 스쿠터에 시동을 건다. 배터리에 전기가 없다. 밤에 충전해 놓아야 하는데 깜빡했다. 한낮으론 충전을 시켜야 논에 다녀올 수가 있는데 어쩌나. 재작년에 남편이 죽자
자식들은 남편을 뒷산에다 떼짱이 붙잡혀 눕혀놓고는 이제 됐다는 듯 어미를 수로 데려가려고 나섰다. 아직은 어미가 쓸모있는 까닭이었다. 어린 것들이 학교로 학원으로 공부방으로 뺑뺑이 칠 때 맞벌이하는 부모 대신 뒤치다꺼리 할 손이 필요할 터였다. 장머리댁은 잠자코 있었다. 동네에 서울살이 갔다가 되돌아온 늙은이가 한둘이 아니었던 것이다. 2, 3년은 그런대로 견디다가 손자들이 중학교만 들어가도 늙은이는 아무 소용이 닿지 않는다는 거였다. 아무도 없는 아파트에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귓가에 개구리 소리가 와글와글 들리고 벚구기 소리까지 들려 머리를 흔들다가 보따리 싸서 내려온 다음에야 환청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었다. 장머리 댁은 난생 처음으로 내조장을 했다. 요새 논농사야 기계가 다 해주는데 스쿠트만 한 대 사주면 물고나 보러 다니면 될 걸 서울 가서 징역살이를 왜 하느냐고 운신 못할 때까지 혼자 농사 지어먹고 살겠다고 버텼다. 서로 얼굴을 멀뚱히 바라보던 자식들은 부조돈에서 스쿠트를 한 대 사주고 서울로 올라갔다. 스쿠트 임시를 비롯해서 이 동네에도 스쿠트를 타고 다니는 노인네가 다섯이나 된다. 스쿠터의 최대 속력이라야 장정들의 걸음걸이에도 못 미치지만 잘 닦아놓은 농로를 스쿠트 타고 가는 맛은 소달구지를 타고 다닐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몇 번 도랑에 꼬라박기도 했지만 이제는 단번에 헛간에다 주차할 수 있을 만큼 운전 실력이 늘었다. 몸이 작년 다르고 올 다르다. 그나마 자식들이 어미 손을 필요로 할 때 어린 것들 밥이라도 챙겨줘야 하지 않을까. 저희들 필요할 때는 나 몰라라 하고 병들어 운신도 못할 때 자식에게 얹혀 살게 되면 자식낯을 어찌 보나 올 농사나 어찌어찌 지어보고 내년에는 서울살이를 해볼까나. 장머리 댁은 마루에 드러누워 눈을 감는다. 젊을 때는 등짝이 바닥에 닿기만 하면 잠이 들더니 이제는 잠도 늙은이가 싫은지 멀리 달아나 버렸다. 서기네는 딸이 왔을까 자동차 소리가 나긴 했는데 네 집으로 들어가는 차인지는 알 수가 없다. 세월 참 좋아졌다. 며느리들도 친정에 드나드는 게 시집에 드나드는 것보다 잦은 눈치다. 장머리 꼴에도 찔레꽃이 하얗게 피었을 텐데 장머리 꼴에 가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친정 오빠가 죽은 뒤로 장머리 댁은 친정 동네에 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나고 자란 장머리 꼴을 아주 잊어버린 건 아닌 모양이다. 요즘도 가끔 장머리 꼴에서 뛰어놀던 꿈을 꾸는 것을 보면 이봐, 입이 궁금한데 부침개나 해줘. 장머리 댁은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남편의 목소리에 소스라쳐 일어난다. 예? 부침개요? 부추가 부쩍 올라왔던데 부추 부침개를 하나? 망할 놈의 영감탱이. 죽어서도 낮잠 한 분을 달게 사지 못하게 들복내 그랴.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장머리 댁을 불러댔다. 이봐, 어디 갔어? 이봐, 등 좀 긁어줘. 이봐, 밥 안 줘? 이봐, 약 먹을 시간 안 됐어? 마음 놓고 마실 한 분을 갈 수가 없었다. 벌떡 일어나 다니든지 아니면 덜컥 죽어 없어지든지 하면 살 것 같았다. 70년 넘게 살았으니 당장 죽는다고 해도 아까울 거 없는 나이였다. 고랑고랑하면서도 남편은 몇 해를 더 넘겼다. 해토만 하면 농사지을 욕심에 일어나곤 하던 남편은 유난히 따뜻했던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 올 것이 왔다고는 해도 허망했다. 지겹게도 따라다니던 남편의 목소리였는데 그 목소리가 이젠 그립다. 그새 마루에 송아가루가 노랗게 내려앉았다. 장머리 댁은 마루 기둥에 걸어놓은 빗자루를 벗겨들고 송아가루를 쓸어낸다.
남편은 송아다식을 좋아해 이맘때면 송아송이를 따다가 마루 한쪽에다 소복이 말려 가루를 내곤 했다. 송아도 어느새 다 펴서 가루 만들기는 들렸다. 하루하루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데 세월은 어찌나 후다닥 지나가는지 그 조화 속을 알 수가 없다. 스쿠터에 얼마나 충전이 되었을까. 두어 눈 것만 충전이 돼도 논에는 갔다 올 수 있을 텐데 고사치 떠들썩하다. 장머리 댁은 느릿느릿 일어나 사림문 밖을 내다본다. 꽁지 빠지게 내닫는 석인애의 뒷모습이 모퉁이를 돌아간다. 이장댁이 나와 있다. 뭔 일이랴? 석이가 사고를 당했디야. 공장에 쌓아놓았던 물건이 석이한테로 쏟아졌대나 어쨌다나.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어쩌나? 장머리 댁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정신이 아득해진다. 사립작을 붙잡고 그대로 주저앉는다. 왜 그려? 괜찮은겨? 괜찮어. 잠깐 어지럼증이 일어서 그려.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꽃을 달아주러 왔던 석이의 넘넘한 모습이 눈에 어른거린다. 제발 무슨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마을 앞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부터는 마을 젊은이들이 맥없이 나가 자빠지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마을의 늙은 박수무당은 저 고속도로가 원흉이라고 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드센 기운이 마을로 스며들어와 젊은이들을 해코지한다는 것이었다. 그 기운을 막으려면 고속도로가 보이지 않게 돌로 성벽을 쌓아 올려야 한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말 없이 출렴을 해서 골짜기 사이에 성벽을 쌓았다. 출렴에서 빠진 집은 단 한 집도 없었다. 그래 그런지 마을의 젊은이가 죄다 도시로 내빼서 그런지 한동안 이 마을 젊은이가 죽었다는 소리가 없었다. 서기는 단 하나 남은 마을의 젊은이였다. 서기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 농사를 짓다가는 혼인길이 막히기 십상이라 서기를 등떠미로 농공단지의 끈공장에 취직시킨 것은 서기네였다. 괜찮을겨. 원래 무슨 일이든지 크게 부풀려 생각하는 버릇이 있자는가? 공장 일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나기도 하는 거겠지. 별일 아니여요. 놀래게 드려 죄송하구만요. 저녁때가 되면 서기는 머리를 걱정이며 집집마다 인사를 다닐 것이다. 얼마나 지성으로 성벽을 쌓았던가. 타지 사람은 한 사람도 거들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이 동네 사람들이 기계도 쓰지 않고 돌을 이곳저 날라서 하나하나 쌓아 올렸다. 이 동네를 기웃거리는 어떤 사악한 기운도 그 성벽이 막아줄 것이다. 아무 일 없고 말고. 장머리 댁은 끙 하고 힘을 주어 일어난다. 일어나기는 했는데 발작이 떼어지지 않는다. 내 아들 내 아들 할 것 없이 이 동네 장정은 모두 내 자식이나 다름없다. 성벽에 돌이라도 한짝 빠져나갔을는지 모른다. 장머리 댁은 마음이 다급해져서 불이 나게 성벽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다. 빨리 걷는다고 걷지만 언제나 발보다 앞서가는 몸이 말썽이다. 벌써 이장댁이랑 동네 사람들이 성벽을 둘러싸고 있다. 성벽은 여전히 넘넘하다. 어디 한 귀퉁이도 흠집이 나지 않았다. 장머리 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나름대로 기원을 들인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흩어진다. 고요한 성벽 위로 햇볕만 쨍쨍 내리쬐일 뿐이다. 장머리 댁은 숨이 턱 막힌다. 이장댁이 어서 돌아가자고 손짓을 했지만 장머리 댁은 먼저 가라고 손을 내젓고는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는다. 이럴 때 담배나 한 대 피우면 속이 뚫리려나. 진작 담배나 배워둘 걸. 남편은 금방 숨이 넘어갈 것처럼 기침을 하면서도 하루에 한두 대는 꼭 담배를 피웠다. 장머리 댁은 몇 번 말리는 신용을 하다가도
남편이 심란한 기색이면 슬그머니 담뱃갑을 밀어주었다. 남편이 담배 필 때의 그 느긋한 기색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다산 목숨, 해로우면 얼마나 해로우랴, 죽기밖에 더하려고 장머리댁은 문득 평생 동안 하고 싶은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뭘 해보고 싶었던 걸까? 비행기 타고 외국에 구경 가고 싶었을까? 고대 광실에서 호의호식 가고 싶었을까? 그런 건 꿈에라도 바란 적이 없다. 그저 자식들 무병무탈하고 밥 걱정 안고 살았으면 했을 뿐이다. 이 동네 늙은이들도 비슷비슷했다. 어쩌다가 모여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에도 바라지 못한 걸 입에 올리는 늙은이는 없었다. 그저 분수에 맞게 하루 세끼 건너지 않으면 그만이고 크게 아프지나 않으면 그런 다행이 없다 하고 살고 있을 뿐이다. 좋은 늙은이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글판식에 돌아가는지 모르는 건 아니었다. 집집마다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텔레비전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발빠른 소식통이다. 텔레비전이 없었다면 얼마나 심심했을까. 전에는 막연히 풍문으로만 듣던 세상 얘기를 텔레비전은 시시콜콜이 눈앞에 들이댄다. 스쿠터 임씨는 텔레비전만 보고도 가보지 않은 나라 얘기를 직접 가본 사람보다 더 재미있게 할 줄 안다. 젊었을 적에 제대로 배웠으면 뭐가 돼도 됐을 사람이라고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왜 이러고 앉아슈? 어디 아파요? 소리 없이 다가온 서쿠터 임씨가 장머리댁을 내려다보고 있다. 논두 간다더니 어느새 다하고 동네 참견하려고 나섰다. 아니요, 조금 어지러웠을랑. 장머리댁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성벽을 향해 기원을 드리고 발길을 돌린다. 그늘나무 밑에 좀 앉았다 가시 그려요. 그러자나도 그럴 참이다. 도무지 입이 마르고 다리가 후들거려 발작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조금 쉬었다가 오늘은 꼭 논에 물을 대야지. 느티나무 그늘이 시원하다. 장머리댁은 돌팍 위에 엉덩이를 내려놓는다. 스쿠터 임씨가 스쿠터를 바짝 갖다 대고 선다. 무슨 말을 할 기세다. 장머리댁은 뻔한 그 말을 가로막을 심산으로 먼저 말을 끝낸다. 논두 가신대미? 벌써 다 하신 거여요? 다 하기는요. 목이 타서 그냥 왔지요. 해가 슬피 타면 다시 나가봐야지요. 그 몸으로 할만 하시던가 봐요. 이 몸으로다가 못하는 일이 있던가요? 젊을 때마냥 일이 매끄럽지 못하고 시원찮아서 그렇지. 안적 밥값은 하는구만요. 누가 밥값 못한다고 했슈? 왜 성질을 내고 그래요? 인저 여길 뜨실 참인가 보지요? 뜨다니요. 임신은 내가 여길 떴으면 속이 시원하시겠는 모양이네요.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엊그저께 병태가 우리 집 큰놈한테 전화를 했다더구만요. 저희 논을 얼마나 받겠느냐고요. 논을 내놓을 거냐니께 그저 금만 알아보는 거라고 했다던디요. 장머리댁은 눈앞이 하얗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혀도 유분수지. 어미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것도 큰 놈이 아니고 막내가 논을 파니 어쩌니 하더니 하고 많은 부동산 중개소 중에 하필이면 스쿠터 임신의 중개소로 전화를 넣을 건 또 무언가 말이다. 스쿠터 임씨 앞에서 꼴이 말이 아니다. 스쿠터 임씨와 남편이 동갑이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은 사사건건 알게 모르게 서로를 이겨먹으려고 아웅다웅했다. 임신의 마지가 읍내에 부동산 중개소를 내서 돈 좀 만졌다는 소문이 돌자 남편은 큰 놈을 불려앉히고는 너는 어째 밤낮 그 모양이냐고 밑도 끝도 없이 화부터 냈던 것이다.
무슨 엄청난 효를 받자고 그러는 것이 아닌 줄은 장머리댁도 알았지만 뜬금없이 큰 놈을 몰아붙이는 남편의 속내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대. 뭔 일 있는 건 아니고요. 뭔 일은 뭔 일이래요. 시골 땅값이 들썩인다니께 한번 물어본 거겠지요. 장머리댁은 석구터 임시의 가엾사하는 시선을 단호히 잘라버리고 일어선다. 석구터에 웬만큼 충전이 됐을 게다. 장머리댁은 동네로 올라가는 고사길을 힘겹게 오른다. 오늘따라 고사길이 한 발이나 늘어진 것 같다. 장머리댁은 석구터에 올라앉아 시동을 건다. 석구터를 탈 때마다 묘한 쾌감이 있다. 직접 기계를 다루게 될 줄은 몰랐다. 농기계가 됐건 가전 제품이 됐건 기계라면 우선 한 발짝 물러나고 보는 게 장머리댁의 버릇이었다. 우선 기계가 내지르는 소리가 무서웠다. 스쿠터는 별반 소리를 내지 않는다. 스쿠터 임시가 부추기지 않았다면 그렇게 당당하게 애들한테 스쿠터 사내라고 하지 않았을는지도 모른다. 나 같은 다리 병신도 타고 다니는데 사지육신 멀쩡하면서 그걸 왜 무서워하는 거유? 그 그름으로 논에 다니실 심사유? 논에 가기도 전에 해빠지겠슈. 한번 타봐요. 애당초 장애인용으로 나온 거여유. 바퀴가 네 개라서 절대로 자빠질 염려는 없구요.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여기를 잡기만 하면 앞으로 가고 왼쪽 손으로다 여기를 잡으면 뒤로 가고 양쪽 손으로다 가고 싶은 방향으로 틀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다는 거유? 설 때는 워칙하는데요. 참네, 그거야 잡았던 걸 넣으면 그만이지요. 한번 해봐요. 남편이 죽고 나서 첫 농사철이 닥쳤을 때 스쿠터 임시가 논에 물을 대놨다고 하며 장머리댁의 집에 들렸다. 한 동네 산 지 50년이 넘었지만 남성네들하고는 내외를 하는 게 이 동네 풍습이었다. 그렇지만 누구네 집에 저녁 반찬이 뭔지까지 훤한 올갱이 뚜껑 많은 동네라서 모람없이 말을 주고받지 않았다일 뿐이지 서로 걱정해주고 어려운 일에 발그둑 붙이고 나서는 것은 가리지 않았다. 과부 혼자 사는 집에까지 와서 그러는 건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장머리댁은 왠지 싫지 않았다. 몇 번 꼬라박을 가고만 하면 무서울 게 무엇이야. 남편이 죽고 나자 더 이상 무서운 게 없어졌는지도 모른다. 장머리댁은 스쿠터를 타고 고사길을 내려온다. 장머리댁을 앞서가는 그림자가 길다. 장머리댁은 스쿠터를 세우고 뒷산을 돌아다 본다. 해가 산말 위에 걸터앉을 기세다. 서둘러야겠다. 이제는 무얼 하더라도 굼떠서 한낮을 일감을 종일 걸려서도 못한 적이 태반이다. 막내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성벽을 지나치면서 장머리댁은 간절히 기원을 드린다. 괜찮을 겨. 젊은 놈이니께 지가 정 급하면 말을 하겠지? 해결할 만하니께 말을 안 하는 걸 거야. 농로를 따라가며 장머리댁은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말이란 게 우스워 입 밖으로 뱉고 나면 훨씬 그럴듯해진다. 스쿠터 임신의 논은 한쪽 논뚝이 말끔하다. 건너편 이장내 논뚝은 제초제를 뿌려서 시뻘겋게 말라 죽은 개방초가 줄을 섰다. 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트랙트로 온 동네 논은 다 갈라다니면서 제 집 논뚝에는 제초제나 뿌려대는 이상이 영 못마땅하다. 농사를 나일론으로 짓고 살면서도 사는 품새는 동네서 그중 나으니 나일론 세상이다. 논에 가시남요? 깃발 임시다. 시뻘건 글씨로 산불조심이라고 쓴 깃발을 오토바이 꽁무니에 달고 다니는 산림 감독은 임시가 가던 길을 멈춰서서 말을 건넨다. 장머리댁은 신척도 않고 앞만 보고 달린다. 이 동네 길은 저 화상하고 스쿠터 임시가 다 달굴겨.
깃발 임씨는 살림 감독원이 무슨 큰 벼슬이라도 되는 양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온종일 웽웽거리며 싸돌아다닌다. 하루에 서너 번씩 두 임씨 얼굴을 보지 않으면 하루 해가 안 간다. 엊그제도 두 임씨가 길을 가로막고 서서 핏대를 올리고 있었다.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두 사람은 보기만 하며 어르렁거린다. 왜 또 그런데요? 길이나 비켜줘요. 아줌니, 내 말 좀 들어봐요. 아글씨, 저 양반이 종손이면 종손이었지. 나들의 옴매 무쇠가 어떠니 저쩌니 훈수를 둬야겠수? 내가 뭐랄게요? 단추를 잘 채우고 댕겨야지. 저지 다 벤다고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축자하고 댐비니 살 것이요? 아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 땡볕에 길바닥에 서서 웬일이래요? 그만 길이나 비켜줘요. 깃발 임씨가 쌩하니 오토바이를 타고 꽁무니를 빼자 스쿠터 임씨도 투덜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무슨 수로 스쿠터가 오토바이를 따라잡으랴마는 길을 쓰고 쫓아가는 스쿠터 임씨의 작은 잔등이 애처로웠다. 논엽 둔덕에 흰 찔레꽃이 한창이다. 찔레꽃 향기는 맛도 좋다. 장머리 댁은 찔레등불 옆에 스쿠터를 세워두고 둔덕을 미끄러지듯 내려간다. 물꼬를 막아놓았던 비료 푸대를 잡아 빼자 수로의 물이 논으로 흘러든다. 장머리 댁은 논뚝에 주저앉아 논에 물드는 양을 바라본다. 가물어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질 때 밤을 세워가며 남편과 물을 퍼올리던 웅덩이도 이젠 필요 없다. 관계 시술이 잘 되어 논물 걱정을 하지 않은 지 오래다. 설사 가뭄이 든다 해도 양수기가 저 혼자 물을 퍼대니 예전처럼 물 푸느라 밤을 세울 일은 없다. 조금만 더 살지. 이 좋은 세상에 늙은 마누라 홀로 남겨두고 가는 무중한 인간 같으니라고. 논뚝에 앉아 있으려니 남편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논뚝은 개망초가 제 세상을 만나 하얗게 꽃을 피우고는 희희낙낙이다. 거기에 질세라 쑥도 키를 바짝 키우고 소루쟁이도 논뚝을 끌어안을 듯이 달라붙어 있다. 질기기도 하다. 자식들이야 하루 내려와 제 소재나 한바탕 뿌리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시뻘겋게 타들어가는 건 논뚝이건 논이건 보아줄 수가 없다. 진짜 농사꾼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것이다. 두뱀이 단맛이기에 물이 가득 차려면 해가 넘어가야 될 것이다. 그동안에 논뚝에 난 풀이나 잡돌이 해야겠다. 두뱀이를 한뱀이로 농지개량을 하면 논도 넓어지고 좋으련만 남편은 두뱀이 사이의 두드룩한 논뚝을 그중 애지중지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나 건건이도 먹어야지. 돈 모아 채마밭 한 떼기 살 때까지는 이 논뚝을 채마밭 삼아야지. 그렇지만 논뚝은 논뚝일 뿐이었다. 거기서 잘 자라는 건 콩뿐이었다. 모자라는 돈을 장려하듯 산 논이 온전히 제 논이 되는 데만도 몇 년이 걸렸다. 밥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논 담아지기를 판다 해도 밭 두어 마시기를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젠 늙어서 밭농사야 힘에 부치지 뭐. 남편은 슬며시 채마밭 갖기를 포기했다. 남들처럼 돈 버는 재주가 있었으면 남편 손에 밥문서 하나 쥐어주었을 것을. 자식들이라도 힘을 모아 제 아버지 밭안떼기 사주었으면 좀 좋았으랴. 그랬으면 밥값이 다락같이 올랐으니 저희들도 춤을 추었을 텐데. 하기는 저희들 아까림하기에도 급급했을 거다. 도시에서도 여전히 온몸으로 치고받으며 살고 있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장머리 댁은 몸이 저리다. 세상에 그새 막내 일을 까맣게 있다니. 반딧불이가 붙은 게 틀림없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건
자동으로 생각되지 않은 게 반딧불이라는 병인지도 모르겠다. 그래, 걱정한다고 달라질 게 뭐냐. 제일이니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지. 불이나 뽑자. 손님이 작년 가을과 영 딴판이다. 망초 때는 어지간한데 죽자 하고 달라붙어 있는 소루쟁이는 꿈쩍도 않는다. 힘을 주어 잡아당기면 윗동만 뜯어지고 뿌리는 그대로다. 홈이라도 들고 올걸. 비료부대 몇 장만 챙겨온 게 불찰이다. 인저 물 대신 응규? 모래쯤 쓰레질 하면 되겠지요? 트랙터 소리가 난다 했더니 이장이 소리를 지른다. 애들한테 제초제 뿌리라면 될걸. 노인네가 웬 힘을 쓴대요? 밤낮 놀면서 풀이나 뽑지 뭐예요? 허리 조심해요. 그러다 삐끗하는 날에는 꼼짝도 못하니께. 지마누라 걱정이나 하라지. 트랙터 소리가 멀어지자 장머리 댁은 내려놓았던 엉덩이를 들고 다시 논둑에 달라붙는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해보자. 쟤까지 꽤 즐겨보았자 풀이지 뭐. 손가락을 소루쟁이 뿌리에 깊이 박고 있는 힘을 다해 잡아당기니 흙이 한 바소쿨이나 딸려 나온다. 남편이 있었으면 잔소리 바가지나 듣게 생겼다. 그걸 살살 달래가면서 뽑아야지. 어쩌자고 논두까지 절단을 내는 거요? 장머리 댁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린 듯해 뒤돌아본다. 산에서 까치가 한 마리 부드득 날아오를 뿐이다. 거참 시렵기도 하지. 남다르게 정이 유별났던 것도 아닌데 남편의 목소리는 어제처럼 생생하다. 이제 거진 흙이 됐으려나. 장머리 댁은 눈을 들어 서편 하늘을 바라본다. 어느새 해가 넘어갔다. 산그늘이 내려온 윗배미에는 물이 찼다. 물이 아랫배미로 넘어간다. 물고야 조절해 놓고 가면 되겠지만 한쪽 논둑이나 손봐 놓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장머리 댁은 흥얼흥얼 엎조린다. 망할 놈의 영감탱이. 일이 먼저 갈량이면 정이라도 떼고 가지. 꽃이 피면 뭐할 거고 모는 내서 뭐할 건구. 두어 그름 앞으로 나갈 때마다 한 번씩 주저앉다 보니 일이 영 개갈이 나지 않는다. 나무 밭일을 갔어도 한일랑을 다 맬 때까지 허리 한 번을 펴지 않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몸뚱이가 사갔을까. 아이고 이놈은 튼실하니 살도 자리 잡았구먼. 장머리 댁은 일어서서 뻣뻣한 소루쟁이 밑동을 잡는다. 손에 오는 느낌이 만만치 않다. 하나 둘 셋 구령을 붙여가며 잡아당겨 보지만 끄떡도 않는다. 그려? 어디 해보겠다 이것이? 장머리 댁은 손바닥을 몸빼사락에 쓱쓱 문지른 다음 소루쟁이 밑동을 다시 단단히 움켜잡는다. 영차 영차 발로 힘껏 땅을 부팅이며 있는 힘껏 잡아당긴다. 소루쟁이가 쑥 뽑혀 올라오는 동시에 발밑이 무너지며 몸이 논바닥으로 구른다. 에구구구 가슴이 딱 맞힌다. 어디가 꽉 막힌 것 같다. 옴짝달싹할 수가 없다. 다행히 아랫배미 쪽이라서 아직 물이 차지 않았다. 일어나야 할 텐데 어쩌나. 자빠진 김에 쉬어나가자. 조금 있으면 기운이 날 것이다. 장머리 댁은 팔을 들어본다. 괜찮다. 다리를 오그려본다. 괜찮다. 엎드려야 일어나기가 수월할 테니까 한 바퀴 굴려보자. 안 된다. 움직일 수가 없다. 물이 점점 차올라온다. 소리를 질러보았자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다. 논바닥에 장아찌 밖에 생겼다. 스쿠터 임시나 장아찌 박을 일이지. 내가 왜? 장머리 댁은 병태야 하고 막내 이름을 부른다. 병태야 병수야 병구가 엄마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뻑꾹 뻑꾹 뻑뻑꾹 뻑꾹이가 대답한다.
논둑에 흐드러진 흰 개망초꽃이 갸우시 상무리댁을 내려다본다.